아주 뭐야? 우와? 틈에 왜 왔어? 아, 내 친구네도 못 보고 시크릿 미션 Treasure in Paris 맥도날드 저는 항상 맥치킨이에요 맥치킨 세트 C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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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ke. No, no zero? No zero, no zero Big Mac Next Big Mac Big Mac Big Mac Oh, it's Big Mac Big Mac Big, big, big Big Mac Big Mac 프랑스 하면 또 약간 그 스위트 한국 새벽 1시 지금 내 몸은 새벽의 몸이라는 거야 Thank you so much 성공 헤이 엄마 Je suis au régime Je suis au régime 곧 있으면 저희 리허설하러 갑니다 프랑스에서 공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et's go 아, 어제 처음 왔는데 건물들도 놀이공원 같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와봤는데 인생에서 시차가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깨달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무대는 보나보나랑 직진 이렇게 두 곡 하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프랑스의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네, 트레저 이름 석자를 걸고 축구의 대륙에서 내 이름을 남기고 간다는 게 너무 설렙니다 저는 무대 잘 하고 파이팅? 리허설 파이팅? 파이팅? 분량 5초 졌다 진짜 기회요 잘 올게요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리허설 같은 게 끝나가지고 대기실 같은 공간. 대기실에 이제. 아, 내일 만나요. 내일 만나요. 내일쯤 만나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, 안녕하세요 제 이름 윤지혁인데요 과자하면 또 일가견이 제가 굉장히 깊어요 제 어머니의 밥 대신 과자를 또 주식으로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네. 프랑스 과자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라페 딘텔라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맛있어 정확히 설명할게요 라면 땅 식감에 한국 과자 베베에 섬유를 넣은 듯한 느낌? 한번 드셔보실래요? 정우씨 한번 과자에 되게 일가견이 있는 형으로서 이런 네. 과자 맛 표현이 되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한... 베베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네,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나 먹어보고 싶어 라면 땅이라기보다 그 애낙 그쪽에 베베 맛 다음 과자 가보겠습니다 핌스 핌스 일단 비주얼은 굉장히 약간 주유소에 있을 것 같은 약간 100원 맛 약간 쿠키 같은 느낌? 아, 여기서 약간 디테일이 있어요 보면 여기가 되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네 누르면 말랑말랑합니다 우와 야 히트다 프레쉬 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딸기 맛의 농도는 20%라고 가정했을 때 핌스는 딸기 농도가 40에서 60%까지 육박하고 압축 프레스로 프레쉬 베리를 지그시 한 10초 정도 누른 정도의 식감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요? 네 프레쉬 베리 아세요? 모르겠어요 프레쉬 베리를 아는 사람이 먹어봐요 지금 정우 정확하죠 맛 표현이 정확해 진짜 정확하죠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페릿 네폴린 이야 야 이게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일단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 이거 진짜 달다 이거 와 어려워 그냥 단 게 아니라 엄청 달다 그겁니다 흰색 그 슈크림 같은 들어있는 혼돈볼 있잖아요 약불에서 상당가량 정도 녹인 초콜릿 빈치 안에 넣은 듯한 하지만 그 빈치에 있는 초콜릿의 그 농도가 250% 정도 높습니다 형 FA 정확하지? 저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죠 홈런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딱 그 홈런볼 초콜릿의 맛도 있고 거기에 더 들어갔어요 아우 배불러 식사한 기분이에요 더 있나요?
네 개 남아있긴 한데 어땠어요? 뭐가 제일 기억이 남나요? 수많은 과자들 속 너만 보이는 한 사람. 너만 보여. 페리 에그는? 이야, 재혁이 형의 최애 과자. 아, 저는 처음에 먹었던 거 프레페 데델레. 저희 가족이랑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프랑스 과자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네. 여러 나라의 과자들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도영이랑 같이 이렇게 기획을 할 테니 재미있게. 네. 아주 그냥 주땜하게. 메르시하게. 메르시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했습니다. 네. 지레먼지. 오늘 한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다 보는 거야. 신난다 이거야. 지난주 첫 유럽 무대 잘하고 있습니다. 목을 풀어야 돼요. 팬분들이 2만 명이 왔죠. 2만 명이. 열심히 할게요. 열심히. 제 말 들려요? 한호 소리가 되게 커요. 저희가 할 때도 한호가 컸으면 좋겠네요. 네. 야, 축구장 같아. 여기서 한 개만 더. 트레저와 엔카운트다운 인 프랑스 무대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. 저희 첫 유럽 무대였는데 너무나도 새로웠고 행복했고 여러분 다들 어떠셨나요? 우리 멤버들 반응이 진짜 좋으셨어요. 네, 진짜 좋았어요. 네. 그 열기가 너무 뜨겁죠. 네, 뜨거워가지고 저 반창고 붙었잖아요. 네, 그리고 홍들이 너무 팬분들이 맞아요. 네, 진짜 K-POP을 사랑해주신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맞아요. 너무 행복했습니다. 한국 돌아가서도 또 열심히 앉아주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메르시. 아, 진짜로 있다고 이렇게. 야, 원래 무서웠는데 그게 아니 근데 얘들아 이만한 걸 봐봐. 이만한 거야. 봤어? 없어. 야, 도영아 달려나가려니 그 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. 아, 진짜 안 되겠다. 진짜 안 되겠다. 진짜 안 되겠다. 진짜 안 되겠다. 진짜 안 되겠다.